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구미티브의 군입니다. 오늘은 인생 멀티탭 베스트 7. 제가 최근에 화제가 크게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보다 멀티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멀티탭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특히 TV나 셋톱박스 뒤쪽을 보시면 이런 상태로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오래 쓰면 먼지로 인해서 멀티탭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멀티탭 가지고 무슨 화재까지. 이런 순간의 방심이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생 멀티탭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역시 멀티탭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안정성을 가진 새 제품 브랜앤스트롤 슈퍼솔리드 동양전자 현대 일렉트릭 멀티탭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브랜앤스트롤 슈퍼솔리드 멀티탭입니다. 브랜앤스트롤은 독일 설계 프리미엄 멀티탭으로 뛰어난 품질과 마감으로 6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브랜드고 오래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안정성 인증인 EU KC 인증은 당연히 받았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과 절연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튼튼하며 오토서킷 브레이커 설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게다가 누전 및 미세 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접지 멀티탭은 기본 최대 허용 와트수도 3520와트로 일반 멀티탭보다 520와트나 높습니다. 디자인은 뭔가 가정용보다는 공업용 느낌도 나지 않나요? 고급진 무감 마감의 디자인이고 마감 또한 유격 없이 훌륭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건 플러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부피가 큰 어댑터들을 꽂아도 서로 간섭되지 않고 걸리지 않아 좋았고 전원 온오프 버튼은 전선 반대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 정리하기에도 좋고 끄고 키기에 용이합니다. 특히 데스크 위에나 벽에다 걸어놓고 썼을 때 편하게 쓸 수 있죠. 부는 5구에서 최대 8구까지 있으며 컬러도 실버, 블랙, 8구는 블루까지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는 2.5m며 꽂고 뺄 때도 큰 힘이 들이지 않아서 자주 빼고 꽂을 수 있는 제품을 쓸 때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충전기 위주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멀티탭 쓸 때 중요한 팁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온도에 관련된 제품들은 보통 와트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멀티탭에 쓰는 거는 정말로 비추드립니다. 슈퍼솔리드가 일반 멀티탭보다는 500와트 정도 허용 와트수가 높지만 본인이 사용하시는 제품 와트수가 최대 몇 와트까지 쓰는지 꼭 확인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거 알아보기 귀찮으시죠? 그렇다면 그냥 소편하게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컨 이런 거를 한 멀티탭에 같이 꽂지 마세요. 정이나 꽂고 싶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끄고 킬 수 있는 제품들에 꽂아가지고 쓰실 때만 키시는 거죠. 가격은 5구 기준 약 5만원이고요. 8구는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일렉트릭 알루미늄 멀티탭이에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일명 두꺼비 집이라고 불리는 누전 차단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4000W 허용 전력으로 일반 멀티탭보다 무려 1000W나 높기 때문에 전기 난로와 헤어드라이기까지 같이 안전하게 쓸 수 있죠.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KC 안정 인증과 KS 표준 규격 인증도 등록되어 있고 플라스틱 재료가 타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난연 등급은 V0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과부하 차단 기능, 합선, 누전 차단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마다 감전 방지 황동 접지가 들어가 있으며 겉면은 알루미늄 소재로 열에 강하고 내구성도 좋죠. 또 끝에 메탈 브라켓으로 벽에다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부엌에서 쓰고 있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커피포트와 함께 사용 중이에요. 무엇보다 전선도 굵고 고순도 고리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자기기가 있는 매장이나 습기가 많은 공사 현장, 지하실, 창고에서 쓰기에도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작업실 장비만 따졌을 때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 안전한 멀티탭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 바로 현대 일렉트릭 멀티탭이었습니다. 게다가 탈부착이 쉬운 고리형 플러그가 있기 때문에 꽂고 빼기에도 용이해서 좋았고요. 케이블 길이는 1.5m부터 5m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길이에 따라 약 3만원에서 4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양전자산업 멀티탭이에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최대 14구까지 지원하는 멀티탭으로 컴퓨터처럼 다양한 어댑터를 꽂아야 되는 환경에서 굉장히 적합합니다. 최대 와트 수는 2800W지만 과부하 누전 차단 기능까지 지원하고요. 전원 커버 덮개로 스위치 안으로 이물질 삽입을 방지할 수도 있죠. 난연 등급도 최고 등급인 V0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단부에는 슬라이딩 레일 홀이 있어서 고정 방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전용 브라켓으로 벽에 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안전 접지 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KC, KS 등 다양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와트 수가 2800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다양한 어댑터를 꽂아야 되는 컴퓨터 메인 멀티탭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컴퓨터용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19 이상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선 길이는 최대 5m까지나 지원합니다. 가격은 구 개수와 길이에 따라 최소 23,000원부터 5만원까지 합니다. 그 다음은 편의성을 갖춘 멀티탭이에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나이프썸 이지클릭인데요. 이 제품은 저 같은 똥발도 간단한 발 컨트롤로 어댑터를 쉽게 뺄 수 있는 제품으로 주로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자주 쓰는 화장대 밑이나 콘센트를 자주 쓰고 빼야 되는 제품이 있는 곳에 놓기 추천드립니다. 최대 와트수는 3000W고요. 대기전력 차단, 통합 전원 스위치도 굉장히 크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발로 사뿐히 지려밟고 끌 수도 있죠. 물론 손으로도 빼고 끌 수 있고요. 또 안전 접지핀과 안전보호 커버가 있어서 플러그 양쪽을 동시에 넣었을 때만 작동되는 원리로 미연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측면엔 과부하 차단 장치로 과부하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며 화재에 보다 강한 난연 PC 소재를 사용했죠. 가격은 약 2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부엉이 클릭탭입니다. 이름처럼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딸깍이 형식으로 제작된 멀티탭인데요. 한번 길게 누르면 쏙 하고 들어가고 한번 더 누르면 뿅 하고 어댑터가 나오는 구조죠. 곡선형 코드 입구로 한 번에 잘 꽂히도록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끼고 빼기가 굉장히 쉽다. 이 역시 탈부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화장대 밑에나 드라이기 전용으로 쓰시면 좋고요. 게다가 USB 고속 충전 포트도 두 개나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제품도 빠르게 충전도 가능합니다. 최대 허용 와트수는 3200W고요. 무상 AS도 1년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최소 2구에서 4구까지 지원하고 있고 케이블 길이는 1.5m에서 3m까지. 가격은 USB 포트 유무, 길이, 구의 개수에 따라서 약 22,000원부터 5만원까지 합니다. 그 다음은 ID2 ID바 멀티탭이에요. ID2 ID바 이런 노래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감성 아이템인데요. 마치 인테리어 소품 같은 이 멀티탭은 콘센트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려요.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받은 만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컬러도 세 가지 컬러가 모두 다 이쁘게 남아있고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콘센트 덕분에 먼지가 덜 쌓이고 물이나 이물질 침투에도 방어가 되죠. 측면엔 은은한 전원 표시 LED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최대 와트수는 3200W, 4구까지 지원하고 있고 콘센트도 가장 측면 방향이 달라서 어댑터끼리 같이 꽂더라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과부하 차단기는 물론 양극 차단 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끄면 대기 전력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전력 손실도 없애죠. 게다가 최상위 난연 등급인 V0 등급을 받았으며 전선 두께도 두껍고 튼튼하고요. 길이도 최대 3m까지나 지원합니다. 가격은 약 3만원입니다. 마지막은 헤이홈 스마트 멀티탭이에요. 이 제품은 이름처럼 스마트하게 미홈 앱과 연동해서 멀티탭을 개별적으로 끄고 킬 수 있고요. 예약 기능에 음성 제어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특히 침실 옆에서 쓰기 좋은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조명을 못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예약 기능으로 끄고 킬 수 있는 시간을 각 포트마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못 껐을 때도 자동으로 끌 수 있고 반대로 킬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게다가 측면에 USB 충전 포트도 두 개나 달려 있어서 추가로 제품을 충전하기에도 좋아요. 특히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좋습니다. 가격은 약 5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나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시면 동해안 전자산업, 브레네스톨, 현대 일렉트릭 제품이고요. 특히 컴퓨터 전용으로 쓰신다면 14구까지 지원하는 동양전자산업 멀티탭을 가장 추천드리고 조리기구처럼 와트수가 높은 제품을 안전하게 쓰고 싶다면 현대 일렉트릭 멀티탭을, 구간 간격이 넓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브레네스톨 슈퍼솔리드를 추천드립니다. 화장대에서 드라이기, 고데기 같은 제품을 쓰기에는 자주 쓰고 빼기 편한 이지클립과 부엉이 클립탭이 가장 좋았으며 침대 옆에 두고 쓰기에는 스마트 멀티탭, 어댑터가 안 보이는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잡고 싶다면 ID2 ID바 멀티탭을 추천드립니다. 자, 쉽게 말해 이 정리는 뭐라고요? 멀티탭 있는 거 싹 다 바꾸시라. 자, 이렇게 오늘 인생 멀티탭 베스트 7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에 화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불이라는 게 상상 초월로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순간의 안일함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상처, 재산적인 피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안전하고 편리한 멀티탭으로 평생 화재 경험을 안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최대 허용 범위 와트수도 높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끄고 킬 수 있는 현대 일렉트릭 개별 통합형 멀티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으로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멀티탭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팁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